권성우. 일병 권투호. 오, 이제 아직 일병 달았어. 안 쉬면서 그러니까. 아이, 야. 성우 어때? 그 부모님한테 말이야. 편지 쓴 지 오래됐지? 두 달 됐습니다. 아, 이제 부모님 걱정하게 임마. 고참인데 시간 줄게. 아무것도 하지 마. 편지 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임마. 어? 내일 편지 써. 괜찮습니다. 부모고 뭐고 다 귀찮은 거야. 응? 그런 거야. 아닙니다. 내일 꼭 편지 쓰겠습니다. 내일은 나를 안 지킬 거야.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응? 그런 거야. 그 성우 애인 있냐? 애인 있습니다. 오, 야시야. 사진 줘봐. 고참 인마. 여자 인마. 제대로 보잖아, 야시가. 진짜 보여주지. 남자야.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쁘고 여자 같습니다. 너 이티 맞지? 그렇습니다. 너 이티가 남자야, 여자야?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달라? 그런 거야. 저 표정. 나 곧장 불리게 공부하랑. 혼자 말입니까? 아, 나 고문간. 아, 신병 오면 같이 서. 아, 어째 꼬아? 꼬아? 아닙니다. 에이, 꼬은 것 같은데? 아니, 꼽습니다. 청사. 어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래, 나만 닿으면 됐지 뭐. 나 후임병 오면 정말 잘해줄 거야. 걸어오는 거야. 아니다! 이놈의 자식, 괜찮아, 편하게 있어. 야. 솔직히 아까 간 놈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야, 걔 솔직히 재수없지 않냐? 아닙니다. 아이, 우리끼리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솔직히 재수없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기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솔직히 조금 재수없습니다. 고참 호박식 가는 거야. 그런 거야. 너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편지 써. 내일 휴가 갑니다. 그래. 여자친구 있냐? 예, 있습니다. 오, 여자친구 사진 한번 보자. 여기 있습니다. 어, 무자식. 어? 이티 봤냐? 못 봤습니다. 이쁘다. 감사합니다. 이티 꼭 봐라. 왜 그러십니까? 내 여자친구 거기서 자전거 타고 날아다닌다. 나와. 원지라서. 야, 신병 어때? 내가 이 걸으면서 말이야. 너 보라고 막 사랑해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봤냐? 아이,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둘이 잔 거야. 그런 거야. 아,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신병 왔으니까 노래 하나 해봐. 예, 알겠습니다. 랩 하겠습니다. 오, 랩 스타일. 자, 아시 고창이 반주 좀 줄게. 감사합니다. 자, 준비 한번 써. 준다. 야, 들어가. 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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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 혼자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야, 일병 다른 네가 뭔가 보여줘. 이해하겠습니다.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야, 야, 자신 있는 거 해봐. 예, 알겠습니다. 이등병 자식. 락 하나 하겠습니다. 오, 락 해봐. 예, 겨울빛 준비됐습니다. 좋아, 좋아, 발사. 입마야, 입마서.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남자는 인마 허리가 생명이야! 죄송합니다, 형님.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화장실에서 몰래 사탕 빤 놈 나와. 에이, 형님. 저희도 이제 사탕 끊었습니다. 이 자식이 손 줘봐. 하, 해봐. 이 자식이 사탕에 쩔었네. 사탕에 쩔었어. 엎드려, 임마! 거봉이, 니 하, 해봐.
넌 뭐 하는 짓이야? 은근히 느끼십니다. 얘랑 이 궁금한 자식아. 똑바로 하해봐. 너네 기저귀 먹었어? 기저귀 먹었냐고 임마.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요 자식이 여기 사복을 갖고 다녀. 야. 너 이 자식. 너 이거 입고 어디 갈라 그랬어? 형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오늘 제 여자친구 첫 돌입니다. 아~ 아유, 소풍도 가는데 같이 갈 여자친구도 없고. 아 형님 뭘 망설이십니까? 유치원은 넓고 여자는 많습니다. 어 그래 어디 한번 볼까? 입술이 도톰한 게 어디서 쭈쭈바 좀 빨았니? 형님 제발 얼굴 좀 가려가면서 만나십시오. 야 임마 내가 원래 어? 이 엄마처럼 구수한 스타일을 좋아하잖아. 형님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압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아빠 아침마다 코피 흘립디다. 이해한다. 그 나이 땐 한창 그럴 때지. 깜찍한 우리 엄마 쌍꺼풀 수술 잘못돼서 혼자서 찔찔 짜고 있길래 김희성 같다고 한번 해줬더니 거기에 그리 좋다니까. 형님 아빠 앞에서 똥백 안 추려고 배에 힘 꽉 주고 있는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 하긴 우리 엄마도 야밤에 빨간 내복만 입고 아빠 기다리는 거 보면 속보입디다. 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너희들이 너무 떠드니까 시끄러워서 건네를 못하겠잖아. 야야 용녀 니 왜 또 여갖고 수다야 임마. 왜? 같은 일곱 살인데 사람들이 날 들어. 미달이 할머니랬잖아. 용년 어? 그냥 봐도 할머니 같아. 너희가 정말 그렇게 그냥 괴롭힐 거야? 야 용년 너 무지하게 약올랐구나. 어? 무지하게 약올랐어. 너희가 정말 왜 이렇게 유치하니? 동메달의 주인공 The bronze medal goes to
북한의 유도 선수 개순희. 계속해서 은메달의 주인공. And the silver medal goes to 브라질의 축구 선수 호날두. 그리고 오늘의 금메달. And now the gold medal goes to Korea. 우리나라의 리듬 태도 선수 정찬우. 정찬우 has won 3 gold medals in Sydney 2000 and he's making a new world record right now. 금메달 먹어! 배고프니까! 그 열악을 좀 먹을? 어깨가 춤으로 보여줄 거예요. 먼저 탁구! 그 다음 농구! 농구! 허리 수 한나 중역 조홍역. 다음은 선수가 왔던 우리 대표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여주자고. 신나게 그래 음악 주세요. 심판이네 이게. 그때 그 한 1976년 남이 섬으로 김여사랑 놀러 갔는데 배가 끊겨가지고 그냥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거야. 근데 김여사 화장실 문을 딱 열더니 가운 하나 걸치면서 선생님 들어오세요. 내가 젊은 기운에 흥분해가지고 화장실 문을 딱 차고 들어가니까 경기 막혔어? 경기가 막혀가지고 완전히 뭘 먹다가 질러놨는지 한다는 말이 선생님은 손이 길잖아요. 그러면 손은 나의 두려운 옆에 내가 확 라이트 편지가 또 들어왔어. 야 이거는 사전옥이 씨나 홍수환 씨가 쓴 편지네. 77년 사전옥이 씨나 홍수환 씨가 그 까라스키야 걔한테 네 번 다운당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카운터 번치로 다섯 번째 다운을 딱 뺏어낸 거야. 그 카운트를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같이 사는 거지. 원, 투, 나 DJ, come on! 나는 네 몸이 예술이라고 느꼈어. 그래. 야, 아, 뭐야? 왜 이러냐? 때리구리야!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 어따, 이 형 어릴 때 머리에 커버리는구만. 왜? 안 되겠어. 나 오늘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형님을 불러쓰겠어. 불러봐라. 형님! 형님! 야, 너 뭐야? 나!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바로 사체. 이것은 구자. 요것이 파래감어. 럭셔리 강이여. 럭셔리 강? 어? 아니. 야, 얼굴은 도다리 강이야. 뭐든 럭셔리 강이야, 니가. 얼굴은 뭐 뿐디? 저는 레슬링 보죠? 응, 레슬링. 그것도 여기 그냥 레슬링이 아니라
그레코로망 형. 와 이거 완전 금밭 아니겠습니까? 싹 그려 모으고 그냥. 뭐? 그레코로망. 그래갖고 노망 들어버렸어? 형님 남들 학원 등록하셔서 형님 공부 좀 하시고요. 책도 좀 사서 보고 계획적으로는 체계 있게 공부 좀 하세요. 체계 있게. 남자 시험만 나가면 체계 있게 공부지. 응? 체계 없는 것은 공부인데. 어? 다 책이 있는 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거 진짜. 정말. 자 엄마. 예. 내가 공부하려고. 예. 카세트도 다 물었어. 카세트 샀어요. 아니. 어디 있는데 어디? 어디 있긴요. 노미통에 있지. 노미통. 아따 여보. 여보 여보. 잘 안 열는디 내가. 떡딱. 떡딱이야. 떡딱이야. 아따 여. 열리는 각도가 달려고 그래. 노미통이다. 왜 안에 있어? 노미 카세트. 이것이 그 유명한 최신식 카세트로서. 예 형님. 이것이 뭐야 비싸갖고 줄도 길어버려. 이것이 네모콘으로 작동이 되는 카세트야. 와, 네모 예? 네모콘이요? 네모. 예. 끼어 무식은 너. 왜요? 네모콘 모르냐? 네모콘. 이 요거 똑깍똑깍 눌러갖고 채널 바꿔불고 하는 것이요 네모콘. 예끼 형님 네모콘이 아니라 리모컨이죠. 어떻게 네모콘입니까? 리모컨. 나 영어 좀 해요. 영어요? 네모콘이 뭐예요? 네모콘. 이 R E M 하고 뒤로 쭉 나가잖아. 그래 나가죠. 어? 이 아니야 이. 이가 영어로 에로 발음이 되는 것이요. 그러죠? 맞죠? 어떻게? 에? 그래서 레몬콘이... 뭘 마저 받기는? 아니, 내 발음 어떻게 해 발음이니까 이 발음이죠. 발음이 이상하지. 사람들 다 맞다 간지 혼자 우기는 이상한 놈이네. 아니, 너 애가 이라겠어? 애가 이죠. 정말로? 애가 이. 넌 오늘 뒤졌어. 뭐, 뭐, 어? 뭐. 애가 이요? 이지. 그러면 왜? 에브리바디는 뭐예요? 뭔데요? 이브리바디요? 네? 네? 자, 여러분. 이브리바디! 이브리바디! 좋다, 야, 씨. 뭐야? 나 다음에 나온 양반 누구예요? 깜찍이 끔찍이 데리고 나온 양반. 네. 그 양반은 뭐예요? 응. 지무이상 김늘미요? 김늘미. 응? 음악 한번 줘보시죠. 이게. 어, 뭐 났고, 에이! 그래, 나왔고, 에이! 뭐? 기다란 사람 나왔다고! 이라고 얘기하냐? 응? 라고! 그러고 너는 앞으로 경상도에 가면은 몰매를 맞아보려. 또 왜요 제가? 경상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 그랬는데 예. 저랬는데 예. 이러다가 그랬는데 저랬는데 전라도로 바꿔보라니까. 응? 내가 너는 경상도 강철 여러분 이브리바디 니가 페이스 니가 치세 뭘 니가 피스야? 니가 평화야? 명반 니가 피스가 뭐야? 동생 버릇고 쳐주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껴들어? 어떤 내가 누군지 아요. 왜? 왜? 어떤 왜? 을 일하고 부릅뜨고 쳐다보고 부릅! 부릅뜨냐고! 부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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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깨 부릅 발 부릅 발 머리 어깨 부릅 발 부릅 발 뭐? 원미 왕머리? 계셔? 예! 알았다 형님! 너 누구야? 왜? 너 누구냐고 묻지 않아? 얘기했잖아! 웃돌인 을만이 요것은 바로 사체 이것이 구자 요것이 파래가모 요것은 노비통 룩룩 룩수리 강이여 예. 아, 그치 야, 그럼 넌 뭐야 넌 뭐야 아다요 요것은 몸팔아서 요것은 방방 요것이 아디다디 도디스 반주는 또라이 짱퉁 장이여 뭐 디단한 사람 나왔다고 디단해! 오빠 어제 깜찍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 참 진짜 보디가드를 붙이든가 해야지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네. 하여튼 이쁜 것도 죄라니까. 큰 죄야. 오빠 어제 끔찍이도요 검은 옷을 입은 등치 큰 남자가 저를 막 쫓아왔어요. 돈 껐어? 거짓말하고 있어. 정말이에요. 제가 걷다가 멈추면 멈추고 제가 무서워서 막 뛰어가면 같이 막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자는? 나쁜 놈이죠. 네 그림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등치가 이만했단 말이에요. 너도 등치가 이만해. 앙! 우리 깜찍이 팔다리 혼나야겠어. 어? 깜찍이 팔다리가 왜요? 팔다리가 너무
길잖아. 아이, 오빠 오늘은 여기까지. 감시가 이러는 거 아니야. 오빠! 끔찍이 팔다리도 혼나야겠죠? 원숭이야? 야, 야, 원숭이다. 어, 원숭이 너무 귀여워요. 우리 가끔 이렇게 동물원도 다니자. 맨날 끔찍이만 차별하고 오빠 미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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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형이, 그럼 소원 들어줄게. 이주일 흉내 내주세요. 무슨 이주일 흉내?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참 모양 빠지게 이거. 소지초. 아, 나 참. 가발도 써주세요. 야, 가발까지 쓰는 건 좀. 아, 나 이거 진짜 모양 빠지네 이거.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참나. 그걸 하는 거냐고 하느냐. 이 정도 내야지 재수 없어. 아주 기분 더럽게 좋다. 자, 우리 깜찍이 오빠 오늘 선물 줘야지. 자, 짜잔. 어, 웬 꽃갈 모자예요? 오늘 깜찍이 생일이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오빠, 저는 선물 없어요? 형이라고 해야지. 형! 알았어. 왜 없겠어? 자, 짜잔. 자. 아, 자, 저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나 말도 그렇게 다니니. 이쪽으로. 두돈 정리한다니까. 아, 자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될 시간. 오빠, 깜찍이는 오빠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 오빠가 낸 문제 맞추면 우리 영원히 같이 있는 거야. 네. 자, 사탕이 어느 손에 있을까요? 아, 너무 어려워요. 어느 손일까요? 이 손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맞췄지? 오빠, 안녕. 문제 내주세요. 그래, 그럼 공평하게 똑같이 문제 내줄게. 자, 자 여기 조그만 좁쌀 있지? 까만색이야. 응? 자, 넣고 자, 자! 한 번에 골라. 자, 10시 동안 골라. 20! 에이, 공평했는데 너 못 맞췄어. 어서 가! 어서 가, 끔찍아! 야, 끔찍이는 매력 덩어리야! 정말이야! 괜찮은데? 예. 괜찮아요. 네. 아! 제가요, 네. 갈비뼈 붙은 기념으로 선물 드릴게요. 별 기념을 다 따지네. 알겠습니다. 무슨 선물을? 눈 감아보세요. 아, 이런 여자들 나만 보면 뽀뽀하려 그래. 알았어. 가까이. 아, 진짜! 가슴이야! 이거 왜 넣어줘 그래? 여자를 외모로만 평가하는 김늘매! 혼내야겠어! 따라와! 아~ 소개합니다! 지옥계 벽걸이 TV 태두 정찬우! 반갑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아, 3등 신녀인 난다겜입니다. 어머! 너무 거칠어요! 여여여여 안칼지네 미나여여 짐승 같은이라고. 뭐 짐승? 나 뭐 짐승이라고? 어? 합승도 아니고 짐승? 그렇다면 내가 늑대인가? 아! 목도리 좀 말해! 연극 같은 세상이야. 그래요. 연극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 지금이라도 맞지 않아. 우리 당장 이혼! 이혼! 이혼 음료 마셔요. 나를 남편을 능멸하더니 당신 같은 여자는 정말 질색, 살색, 똥색이야. 그래, 우리 당장 갈라서!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가 신뢰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남편의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소리요. 당신 이가는 소리는 어떻고 그래? 충분히 대화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차 홍파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2주 후에. 2주 후에. 알겠어요, 신부님. 나다인. 네. 내가 미안해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요. 스쳐 지나갈 때 와 흔들면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되니 이렇게 남자님 네? 우리 끝나고 이 낚시나 한번 갈까요? 낚시 가기는 내 속이 좀 빡빡한데 빡! 형제! 아니! 아, 여기. 여기는 두 개다. 세 개. 네 개. 아, 시원하네. 네 개. 시원해, 그냥. 자, 가자. 자. 둘, 셋. 아우.